환경 빅데이터가 뭐가 있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환경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가 한세 개로 크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환경, 그 다음에 생활환경, 다음에 자연환경. 이제 거기에 메인이 되고 또한 가지 사회 경제적인 중심. 그러니까 환경이 이제 사회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이렇게 또 두었습니다. K-워터가 주관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N개의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그 크게 세 가지인데, 네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 물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물재난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뭄 경보라든지 뭐쭉 보면 가뭄 뉴스, 기후 변화,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워터는 이제 댐 회사잖아요. 그래서 다목적 댐에 관련된 댐 정보, 지하수 수질 정보, 유량 수위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물에 관련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활환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대기, 폐기물, 화학물질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라든지요. 그다음에 폐기물에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 환경부에서 하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이쪽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화학 제품, 화학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으로 가게 되면 기상 기후를 별도로 대기와 별도로 이렇게 놔뒀고, 그다음에 지질 지형 생태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경제 쪽에 보면 이제 소비 인구 정보,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 정보, 사회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셜 데이터, 환경에 관련돼서 대국민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소셜 속에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처리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소셜, 환경 뉴스, 환경 보고서, 환경 특허,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다 이렇게 저희가 수집해서 유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